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닭가슴살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이렇게 씌우고요. 좀 쳐줍니다. 머루든 내려치면 되죠. 뭐 팔도 될것 같고요. 살살살살. 그다음에 이렇게 다듬은 거는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한 20분 정도 두면 되고요. 그 사이에 치킨을 다듬었으니까는 이제 하나는 그냥 구울 거고 하나는 럽 하나는 글레이즈로 만들까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우선은 럽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I make rub and for mob. So now around 20 times. So time for do this next move.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스모크한 거죠. 완전히 스모크. 또 하나는 러프한 거. 또 하나는 마리네이드 겸 리를 마파는 개념.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. 약간 마리네이드 하는 개념. 그다음에 두 종류는 이렇게 됐죠? 그래서 두 종류는 한 종류는 그냥 머스터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텍사스 스타일로 훈제를 할 거고요. 로우 앤 슬로우로 낮은 온도로 천천히 그래서 60도 전후로 해가지고 요렇게만 해서 완전히 훈제 스타일로 갈 거고요. 또 하나는 러브를 합니다. 이렇게. 베이직은 아무것도 안 해요. 머스터드 살짝만 발라서 그냥 훈제를 바베큐로 훈제하러 할 거고요. 또 하나는 머스터드 살짝 바른 후에 럽을 조금 했어요. 그래서 럽은 약간 한국식으로 뭐 해서 파프리카도 넣고 대신 칠리 파우더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. 또 하나는 뭐 양념갑이나 그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간단히 한국적 소스로 양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따 훈제할 때
또 한번 여기다가 마블 할 겁니다. 이 소스를 활용해서 마블 하는 과정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.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low and slow, so check, repair, ooh la la, yeah. 할 수도 있는데 뭐 요정도. 그러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주이시한 거 보이시죠?
드릴게요.